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맹절맞이 소갈비찜을 준비를 했는데, 소갈비를 1.3kg를 사가지고 물에 1시간 불려놨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한번 너무 핏물이 벌거이나 한번 헹궈줬거든요. 삶아가지고 기름을 떼내는 것보다도, 딱 보고 요래 있으면 기름 요런 거 가위로 딱딱 잘라주세요. 자를 것도 없네. 깨끗하지. 고기 자체가 깨끗하니까, 요걸 1시간 불린 거를 지금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흐르는 물에 너무너무 고기가 부드럽고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씻어서 한번 슬쩍게 삶아줄 겁니다. 자, 지금 물이 끓고 있잖아요. 고기를 구워줄 겁니다. 시큰한 고기를 구워가지고 뜨거운 물에 한번 튀기는 느낌으로 너무 오래 물에다가 끓여버리면 고기의 맛있는 게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슥 한번 굴려준다는 생각. 요 뼛속 자체에 있는 피를 빼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이 고기는 핏물을 많이 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없는데, 뼛속 요게 궁금하고 이러니까. 요 자르는 과정에서도 막 쇳가루 같은, 뼛가루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끓어서 한 1, 2분 정도 끓어오르면은 바로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헹궈줘야 되거든요. 한 1분만 이렇게 바로 끓여가지고 바로 드러낼 겁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고기의 맛이 다 나가잖아요. 벌써 위에는 핏물이 둥둥 떴습니다, 이제. 끓어서 1분 하고 씻어줍니다. 한번 헹궈줍니다. 헹궈가지고, 여기서 하나하나 몇개 한번 찬물에 헹궈서 건져줍니다, 이제. 그러면 핏물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예. 깨끗하게 씻은 갈비를 솥에 앉혀가지고, 다시마 물, 500ml 정도 준비했는데, 요거를 냄비에 싹 부어줄게요. 부어가지고, 1차적으로 바로 끓여줄 겁니다. 요 진간장 130ml네요. 맛술, 3큰술입니다. 섞어줄게요. 요거는 흑설탕. 흑설탕이나 황설탕이나 하시면 돼요. 3큰술. 갈비는 조금 달달해야 맛있거든요. 다진 마늘 3큰술입니다. 제가 통마늘을 요거 하고 이랬었는데, 원래는 통마늘 안 넣고 이 다진 마늘 자체를 많이 넣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물엿 3큰술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달달하면서 모든 양념은 다 끝이 나지. 여기서 후추만 조금 넣어주면 돼요, 이제. 후추를 송송. 자, 이렇게 놓고. 갈비에 들어가는 밤은 한 15톨 정도 되는데, 요거를 깨끗, 요거 다듬어가지고 준비해놨거든요. 요거는 준비해놔놓고, 이제는 무를 넣어주면은 갈비가 시원하고 맛있어요. 좋아, 무를 넣어줄 겁니다. 요거를. 무가 한 300g 정도 돼요. 이렇게 두꺼비하게 잘라서, 일단 두꺼비하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각졌잖아요. 각졌는 거, 이거는 갈비를 하다 보면 막 뒤에 모서리가 부서지기라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각진 거를 칼로 사슬 오리냅니다. 요 무는 빨리 안 익고 두꺼우니까, 갈비 지금 옆에서 다시마 물 넣고 1차적으로 끓이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바로 넣어줄 겁니다. 자, 당근이 왔습니다. 당근은, 무는 아까 300g이었는데, 당근은 110g 정도 됐어요. 당근 요것도 똑똑 잘라가. 당근 빛깔만 내주면 되니까,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되니까, 요렇게 해서 당근도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좀 작게 잘란다 싶으면 반틈 잘라가지고 또 작은 모양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당근 좀 작게 하자 싶으면, 너무 커서 드시기 거북하다 싶으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칼 드는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동글동글 작은 게더 이쁘네요, 모양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4등분 할게요. 4등분. 버섯은 4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다시마 물 500ml를 넣고 제가 10분을 센 불에 끓여줬거든요. 양념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비에 양념간을 먼저 해버리면 갈비가 질길 수가 있어갖고 간을 안 하고 끓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밤 10분을 푹 끓였기 때문에 갈비는 이미 다 익어 있을 겁니다. 밤 끓이고 당근도 바꿔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버섯도 중간중간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에는 소개 안 했지만 대파 흰내부의 부대입니다. 이걸 들어가야 또 시원합니다. 중간중간 넣어주세요. 넣어가지고 자, 이제부터 아까 전에 해놨는 양념간 있지 이걸 넣어주면 돼요. 이제 붓을 부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확 줄여주면 돼요. 그러면 맛있는 갈비찜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에 쑥 부어주세요. 이제 부어가지고 10분 끓이 먼저 끓일 때는 제가 뚜껑을 안 닫았었어요. 왜냐하면 소고기에 뭐 비린내라든지 핏물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안 닫았습니다. 안 닫고 그냥 끓여줬거든요. 지금부터 양념을 넣은 상태에서 10분 정도 더 끓일 겁니다. 뚜껑 닫고 끓입니다. 이제 제가 뚜껑 닫고 센 불에 10분을 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익었네요. 아우 맛있어 보이네. 색깔이 아주 좋지. 자, 요럴 때 이제 한번 뒤져 끓여줄 겁니다. 뒤적이면서 적당하게 익은 것 같은데 이제 불을 끌 겁니다. 끄고서 마무리 할 겁니다. 통깨 두 큰술 넣어줄게. 눈밭 됐네. 뒤지기면 괜찮으니까. 여기서 이제는 참기름 한 큰술을 넣었습니다. 한번 섞어주시면 맛있는 소갈비찜이 완성이 됩니다. 맛있어 보이지에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영양 보충도 할 겸 내가. 헬로우 미자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